와, 연습하시는 게 엄청 큰분이신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 때, 다음 수요일에 김세복이 나오는 성적을 다 내렸거든요. 하나 뭐 이렇게 이미적으로 만들어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아, 부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야. 찍어도 된대요. 아. 역사적 순간이라니까 참가자를 좀 다 찍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어제 또 서면 광장에서 축구를 들으시고, 시샤의 또 일요일에, 우리가 최근에 했던 축구라는 것이, 어떤 정부가 추진하는 잘못된 정책이나 사안을 막는 축구도 있었고, 때로는 부당한 권력, 국정농단의 부당한 권력의 지도자를 끌어내리는, 까지만 활활 파워 올랐던 촛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촛불이 평화된 건 아닌데, 저희들은 나중에 우리 김인호 대표님 말씀하겠지만, 저희들은 윤석열 퇴진을 넘어서 정말 우리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 얼마 전에 우리 강상도 무죄 판결도 보셨겠지만, 윤석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건비와 법비가 또 우리 사회 곳곳에 어려운 적폐들, 이런 적폐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 사람 대중시킨다고 과연 국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에 촛불의 강의에서 신들과 촛불을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늘 깨어있고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사회는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야 될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간의 의미로 저희 부산 촛불 행동에서 올해부터 동기에 한 번씩 촛불정치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촛불정치학교를 통해서 우리 사회와 역사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사회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세상을 우리는 물려주고자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직접 만들어 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촛불정치학교를 저희가 동기마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입장에서 역사적인 1기 촛불정치학교를 오늘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오늘 김태현 박사까지해서 하루에 보통 두 강의 함께 진행되어 있는데 요즘 김태현 박사님이 강의 요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래 일정이 안 와서 이번만 저희가 분리를 해서 다가오는 수요일에 아마 김태현 박사를 해서 1기 촛불정치학교가 마치게 됩니다. 아마 다음 2기, 3기 때는 아마 하루에 두 강의 공부를 함께 듣고 함께 토론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촛불정치학교가 마칠 때마다 저희들이 뭐 이게 뭐 집안에서 얼마나 쓰일지 잘 모르겠지만 뿌듯하시라고 저희가 촛불정치학교 수료적으로 매 기수 때마다 참가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그런 예정입니다. 자, 오늘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서로가 또 오늘 처음 또 얼굴을 뵙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마음을 열어야 맞죠? 모르더라도 함께 마음을 열고 오늘 촛불정치학교 서로가 잘 해보자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늘 촛불 때마다 아주 멋진 행진사회를 해주고 계시는 우리 부산경남 대학생 진보연합의 우리 현승민 대표님 모시고 마음을 여는 프로그램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할 거냐면요. 부 하면 부. 부산, 부산, 부산초, 부산초. 이렇게 하면서 쭉 한 단어씩 계속 건강하면서 갈 겁니다. 네, 박수를 늘려가면서 마지막 부산 촛불 행동, 부산 촛불 행동 하면서 마지막 투쟁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투쟁 처리가 가장 빠른 조가 1등이고 그 상품은 주최 측에서 주실 거라고 저는 예. 시작! 윤! 윤석! 윤석열! 윤석열 퇴! 윤석열 퇴진! 여기 왜 이래 안 맞나? 제일 빠르네. 이렇게, 네. 박수훈련 수제 무기로 손. 안 맞아. 네, 제가 판단해서 1등조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도 번쩍 나타나는데. 네, 이번에 연습이었었으니까 이번엔 좀 더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네 이번에 주제인 여기가 제일 잘하는데 정치 그러니까. 학교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시작. 오! 아 좋구나. 아 이거 왜 이리 잘해? 아 여기가 제일 잘해. 강물의 차이로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마지막이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여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네. 큰 소리로 해주셔야지 제가 판별이 가능하니까 소리 높게 그리고 마지막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윤석열 퇴 짝짝짝 윤석열 퇴진 짝짝짝짝짝 윤석열 퇴진 김 윤석열 대진 김건 짝짝짝짝짝짝 짝짝짝짝짝짝짝 윤석열 여기까지 하신 분은 없습니다. 여기 여기 잘한다 여기 벌써 네, 1등 했다. 제가 앞에서 돌리는 판단을 안 서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우승을 시작하는 참가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번에도 더 활기찬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한 숟가락 넣고 만화책 한 페이지를 넣고
단팥빙수 두 숟가락을 넣고 단팥죽 단팥빵 하나를 넣고 또 두 페이지를 넘기고 제가 이런 사람. 그래서 저는 문학의 금수저 중에 문학의 그리고 어린이들이 가장 성황했던 게 뭐겠습니까? 마늘 시큰 거 팥빙수, 찹쌀떡, 오뎅, 떡볶이 이런 거 시큰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황태다. 어찌나 그래서 물론 마늘하고 너무나 천식었고 한 적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우리 사회가 극복해서 마늘은 또 세계 만화의 종주국이 어디 있지 않습니까? 일본. 일본이었죠. 지금 어디인지 아십니까? 한국. 한국입니다. 한국이 세계 만화의 종주국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천시받던 만화가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미션에 그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이 부산이 나의 성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제가 그때 미술학원 화실에 다녔는데 그 중앙동에 있었어요. 그 중앙동에까지 내 새벽이 있었고 그다음 거기서 우리 선생님 동백하는 선생님과 함께 캔버스를 들고 사상으로 국포로 이렇게 갈대 하단 갈대숲으로 여러분 하단 갈대숲을 기억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선배님,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때는 정말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듣고 또 청춘 남자들 데이트하고 있는 곳이죠. 그런 데를 가서 스케치하고 그리는 그런 곳. 그리고 또 처음으로 유학생과 양과정에서 오랑가빵 먹었던 그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여러분 부산 나의 성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의 성지에 가장 아쉬웠던 우리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다시 울려퍼지니 제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너무나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다니. 그래서 우리 촛불 시민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여기 와 계시지만 김민우 교수께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대신 촛불 시민 사람들이 이게 뭐야? 100명이 모였어요. 100명. 근데 그것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심지어 40,000명까지 이르렀으니 참 얼마나 그 감동이 크겠습니다. 근데 그 촛불에 제가 가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 먼 곳에서 촛불 시청까지 와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제가 느낀 것은 거기 가면 누구나 내 고향 부산같이 반갑고 서로 거기서 보면 다 반갑습니다. 또 거기 와 있으면 나한테 웬만한 그 죄를 지어서도 다 용서해줄 것 같고 그리고 마주치는 눈빛마다 고향이고 그러니 또 제게는 또 하나의 성지가 또 생기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촛불 시민들은 어떤 심정인가? 앞으로 이 촛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그 다음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생각이 없어요. 마치 처음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만날 때 그냥 나중에 집을 사고 어떻게 하고 돈을 어떻게 벌고 애를 낳고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없죠. 없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준비를 한 거겠지만 그냥 눈이 뒤집어서 안 만나면 그저 보고 싶고 괴롭고 황홀하고 무조건 달려가서 만나는 거죠.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게 좋은 심정들은 도저히 TV를 보고 속이 상해서 그대로 있을 수 없다 해서 외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안 아니지 않냐? 답답하다. 나가서 외치니 나도 외치겠다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시작한 사람. 근데 지금 사랑을 시작한 지가 한 5, 6개월 되니 이제 슬슬 우리가 결혼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돈을 어떻게 벌고 집을 어떻게 이런 생각이 슬슬 나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촛불이라는 거대한 힘을 어마어마한 힘을 이 황홀한 기쁨을 이 막강한 파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눌러쓸 것이냐 아니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조직화할 것이냐 시스템화할 것이냐 그리고 할 일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촛불 신이 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설에는 옛날 일제시대 때 북만주 만주에서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다면 지금 이 시점에는 촛불정치학교가 바로 신흥무관학교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그런 전 우리 국가적인 민족적인 앞날을 재정비하는 꿈을 꾸어보는 그런 날에 이르렀고 바로 오늘이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아주 자유롭게 마음껏 토론해서 우리 촛불정치학교를 정말 즐겁고 신나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지역에서의 독자성과 함께 중앙에서의 지원도 이렇게 같이 계약을 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민들의 민주주의 정치 훈련장, 토론장, 공론회장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의 생각과 또 정치적 식견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겠죠. 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 촛불 행동을 돼 있는데 이 촛불 행동에 원병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이거는 약자예요. 무엇의 약자일까요? 그래야 촛불행동의 지향점을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아시는 분? 네? 얼마나 아시는지 봐야겠습니다.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에요. 그게 확실히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는 촛불이 승리하고 그 다음의 과정을 체제를 전환시키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는 우리한테 태중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아, 촛불행동은 태중운동을 벌이는 곳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은 그냥 기본인 거예요. 연선열 체제의 세력, 그리고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무슨 무엇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게 사실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윤석열 이거 뭐 퇴진도 못 시켰는데 그 다음 얘기를 뭐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얘기하자고. 아니야. 그런 목표가 있어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견해예요?
손을 들 수 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죠. 둘 다 맞죠. 왜냐하면 실천의 과정에서는 이것이 맞고 목표의 관점에서는 이게 맞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이건 지금 빠져 있잖아요. 즉 이것은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신영범 선생님이 감옥에 있을 때에 쓴 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순서가 보통 간단하게 집을 그리면 맨 처음에 뭘 그리죠? 지붕을 그리죠? 그냥 뭘 그리죠? 이등을 그리죠? 그 다음에 숫자를 그리죠? 보통 그렇게 그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깥에서 목숨이었던 분이 그림을 그리는데 거꾸로 그리는 거예요. 작업자는 밑에서부터 기둥을 하고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아요. 아, 노동하는 사람들의 세상을 보는 관점은 이렇구나 하고 깊이 깨달으셨대요.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신영범 선생님한테. 그건 맞는데 그 사람한테는 이미 지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초가집을 짓는데 땅을 파서 거기에다가 뭘 이렇게 기둥을 박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네. 거대한 집을 짓는데 초가집을 짓는 것처럼 밑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네? 이렇게 동의를 받았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주춧돌을 놓을 때는 이미 그 전제는 우리가 가는 방향,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고 밑바닥부터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향점, 지붕, 이거는 집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평평할 거예요? 원탁일 거예요? 원형일 거예요? 뭐야? 이렇게 해서 전체가 그려지고 그 위에 어떤 진로를 올려놓을 거에 따라서 밑바닥의 주춧돌이나 기둥도 선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비전을 먼저 가게 갖고 우리는 깊이 있고 이 세상을 만들어낼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할 때의 순서도가 일상을 정리하고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이 차근차근 나오는 것이죠. 전망과 실천은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 학교는 바로 그것을 함께 논의하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매우 중요한 공론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짧게 얘기한 것도 보면은 일반적인 당연히 아니고 오늘 아주 좋은 여러분들이 그래?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좀 허점이 있어 보이는데? 이건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사회의 공동체, 정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촛불의 가장 중요한 철칙은 직접인 주주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을 보면 민주주의의 제도적인 원칙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다 아세요. 3권 분립 이렇게 견주, 균형. 근데 우리 현실 어떠죠? 3권 분립 아니에요. 3권 동맹체제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똘똘 뭉쳐서 그들이 특권체제가 되고 있잖아요. 수시로 드러날 틈이 없어요. 입법부는 그래도 선출권력이고, 행정부는 선출권력에 대해서 정의가 되지만, 사법부는 선출권력이 아니에요. 한번 시험 보면, 그걸 끝장을 내. 신선까지 그래요. 대대소중이. 검찰, 판사, 변호사, 법조계, 이건 우리 사회의 신선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확실히 알게 됐고, 이건 55%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조중동까지는 사설을 썼잖아요. 그들의 사설을 쓴 의도는 달리 있어요. 이건 좀 심하다. 이렇게 되면 국민적 반발이 있어서 자신들의 특권 동맹체제가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왜 그렇게 했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어리석은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때문에 쓴 거라 정말. 근본적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50억이나 판결은 비판하지만 사법개혁은 정말 문제가 있는데 라고 쓰진 않았어요. 그 주장이 나올까 봐 미리 막는 거지. 아무튼 그들조차도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여러분도 저의 SNS를 보면 정말 나라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제주 상관하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뭐 한글 정리하고 되는 게 아니네. 이들이 등장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 난 안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안 할 수가 없겠어. 퇴진운동은 그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매일 승리한다고 했는데 매일 승리하는 거죠. 언제 이걸 밀어내지? 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뭐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것이고 우리의 조직의 단결, 국민적인 힘 이걸 만들어내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금년 처음 전국 집회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2년은 집계로 성공했다. 2023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촛불군대 조직하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 얘기했죠. 조직하는 시민의 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조직화의 수준과 강도가 높지 않으면 이것이 현실에서 위협적인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워요. 모였다 흩어지는 거죠. 모였다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여서 세금을 만들어내는 것이 확실한 목표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2016년부터 사실 미순 효시부터 촛불을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2016년에 이것을 1차 촛불혁명이라고 한다면 골치대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2016년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경험을 해서 내려진 결론도 있어요. 2016년에는 우리는 모인 다음에 흩어졌어요. 그렇죠? 거의 흩어졌죠. 그러면 그것을 정치권에 넘겨줬어요. 4.1 때와 똑같았어요. 4.1 때처럼 민주당한테 넘겨준 거예요. 넘겨주고 나서 윤석열이 등장했잖아요, 박정희. 그렇죠? 윤석열의 아버지 박정희가 등장했잖아요. 똑같은 것을 포함했어요. 당시에 민주당은 약체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필연성이 있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4.1은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었어요. 4.1의 이승만을 추출했다 정도만 4.1과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북 통일운동이 시작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오라남으로 가자. 전쟁이 끝난 지 10몇 년이 지났다. 이게 딱 막히는 거예요, 그 순간. 한반도의 분단체제, 냉전체제 극복하는 운동이 그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는 한국 교육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아. 그냥 민주주의, 이승만 축출, 그걸 끝나요. 아닙니다.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운동이 그때 결정적으로 시작되는 그 시점이에요. 이것이 지식당하지 않고 한일 구역 외교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나요. 네, 아무튼 자, 그래서 2016년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촛불 국민들은 국민이 주인이다,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어땠느냐는 청원자로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는 열광했고 환호했고 엄청난 기세로 지지를 했어요. 이렇게 아낌없이 지지를 받은 적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지했어요. 결과는 우리가 더 이상 재난할 필요 없이 입군이 됐죠. 너무 기가 막혔던 거죠. 그래서 과연 안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우리의 속상함이 다 있었죠. 겉으로 비난한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속으로 찾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인간들은 좋아하지만 정치적으로 정말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솔직한 심장이 있어요.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지?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렇구나. 청원자가 나왔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 주권자로서의 저렴함? 주권자로서의 실체를 분명히 만들어내지 않으면 혁명 이후의 정치적 공간이 저렇게 털리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었네. 지지자와 청원자로 남아있는 한, 그리고 기존의 정치 문법이 그대로 지속되는 한. 여러분 보세요. 오바돈 나면 만날 수가 없어 그러죠. 선거 때만 좋은 문제예요. 못 만나요. 농사하는데 겨우 만나줄까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의제도라고 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를 반영하는 체제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이용하는 건 끝나요. 그런 대의제라는 명령 속에서 자기들만의 기득권 체제가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정치에 들어가서 금세 기득권 정치인이 돼버리잖아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체제 안에서의 정치적 생존은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꼭짝해서 못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준비제도 아주 누더기가 되어버렸잖아요. 사회학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학자 자체를 챙기지 않도록 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인종 사회였어요. 이쪽 차별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해결 못해요. 자, 이렇게 지난 시기를 돌아보면서 각성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네. 2012년도는 시민단체와 그리고 민주총 등등 기존에 성장했던 거대한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시민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임무가 끝나고 나니까 다 각자의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검찰 문제가 등장했죠. 1900년대 박근혜 체제를 퇴진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찰, 언론, 재벌, 개혁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2016년 광화문에서 그때는 구조적으로 용의했던 것이 인기 말이었어요. 그래서 어렵지 보였고 어렵지 탄핵시켰어요. 근데 그 주변에 보니까 정치검찰의 중동이 등장한 거죠. 검찰 끝에 다. 조국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빨리 정치검찰들이 자신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그 시발점이고 근거잖아요. 이 사건의 정당성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들은 권력 정당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민주당은 어떻게 했죠? 지금까지 조국의 강의 아니냐.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력하게 다 하고 있죠. 일관한 거죠. 그래서 1단계 박근혜 축출, 2단계 소추에서의 검찰입니다. 집결, 기억나시죠?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었어요. 그걸로. 근데 비료공처가 되어버렸네요. 갖다 줘도 못 먹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랬죠? 밥상 다 차렸잖아. 아니에요? 국민들이 밥상을 차렸어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근데 숟가락도 제대로 못 얹었어요. 우리 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는 정치검찰 쿠데타가 정치로 완성되는 게 대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3차 촛불이 들려집니다. 촛불행동의 전신은 검언개혁 촛불행동인데 그 다음에 직전에 개혁과 전환을 위한 촛불행동이 됐다가 지난 2020년 4월 19일 날 정식으로 촛불승계 전환행동, 촛불행동을 실험한 겁니다. 이 1차 제2차 촛불혁명의 제3기에 해당하는 대선 국면에서 치열하게 운동을 벌였어요. 서울에서요. 그런 대선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선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참 동안 사람들이 무기를 켜졌다는 거 기억하시죠? 어쩔 줄 몰랐잖아. 어떻게 그렇게 쳐? 저도. 그렇게라도 이겼어야 되는데. 그렇죠? 1% 차이가 안 나요. 언론이 수행 안 쓴 거죠. 자, 이런 현실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모형으로 이력하게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촛불혁명의 전신이 개혁하자는 촛불혁명이 아니라 촛불탄생.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러분 인수위 시절을 기억나시죠? 그때부터 파탄이네. 그래서 그때는 윤석열 경고운동을 시작했어요. 윤석열 경고운동을 했는데 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인수위까지 가서 시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동력이 생긴 것을 알고 아 됐네 하고 생기기를 고민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전혀 다르지 않죠. 촛불행동의 이런 집결을 세상에 그나마 알게 된 건 시들었다 그래요. 얼마 안 돼요. 그 이전에 이미 시작했는데도 겁을 또 보지도 않았죠. 근데 전국 그 시절을 거치고 난 다음에 4월 19일 날 촛불행동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5월달부터 인수위 시작하고 취임하기 전에 경고운동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관조 옮기고 하는데 기가 막힐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매일매일 파행이 시작되니까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퇴진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퇴진운동은 아까 얘기했었지만 그때 이 사진 내용을 보면은 서울의 청계관 장마을 옆에 파이낸스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의 계단에 100여 명이 앉아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것도 영상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3주 만에 천여 명이 모였어요. 그래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방송 차량 출연도 하나 들고 하나 하고 그걸로 시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는 구급파들 방 그 이 반대쪽에서 방 달리시는 고객이 뜨거운 큰 스피커를 달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상대가 돼요? 그래도 모여보죠. 그때 우리는 이런 판단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트윈 얘기를 나와 한 달, 두 달, 석 달 이러고 있는데 100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매일 고통을 주는 거야. 그건 누군가 얘기해야지. 나중에 뭔가 여건이 성숙되면 그 무슨 뜻인데 그때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걸 보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야 이때 이만큼 죽었으니까 이때 할 수 있네. 이런 얘기야? 라고 반박합니다. 아니잖아. 잘못되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뿐만이 아니라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고 해요. 그날부터 국민들 짓밟으면 그날부터 쫓아내야 되는 거지. 그게 우리 권리예요. 정치공학적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권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폭정을 할 기세가 보이면 제압해야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권리예요. 근데 이거 우리의 권리라는 걸 몰라요. 파사하는 거지. 다들 아, 그 이건 정말 아니잖아 라고 생각해 이럴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죠. 그 사이에 누군가 죽어가요. 그 사이에 누군가 죽어갔고 실제로 누군가는 짓밟혔고 국가의 기본 완전히 땅에 떨어졌고 어디까지 가야 돼? 한반도의 전쟁 체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쪽은 점점점점 힘을 키우고 있는데 이쪽은 그제서야 힘을 기르기 시작해요. 택도 없죠. 백전백패지.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힘을 모아나갔는데 놀랍게도 이 운동은 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서로 용기를 주는 과정이 됐어요. 너 나오면? 나 나오면? 그래서 아까 우리 박상정치학 교장님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서 고향이 되는 거죠. 가족이 있고 동지가 되는 거죠. 이러한 인들이 밑바닥에 만들어지면서 2022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결을 성공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촛불행동의 지구가 지금 확산되고 있죠. 네. 부산은 볼 때마다 제가 참 놀랐는데 부산의 촛불행동의 그 집결과 시위는 다른 지역에서 세대인지 모르지만 다른 최고였거든요. 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뭐냐면 우리 차량식에 저기 있어요. 저쪽에서 경찰을 둘러싸고 부산은 어떻게 해요? 부산은 뛰쳐버려서 길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 차량 링크를 만들어서 옆에 끼고 이렇게 시위했던 거 다 기억하세요 혹시?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저럴 수도 있네. 여러 가지 창조적인 발상가지고 이렇게 해내는 거죠. 이런 힘들이 이제
서로 하나 된 거죠. 그래서 문제는 중요해진 건 지역이 지역으로 고립되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전국 집중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화되어 있는 모든 것을 전국의 체계에 맞춰서 정비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정위원회에서 그 전체 기획이 나가지고 오는 4월 달에 4월 19일이 창립 1주년이기 때문에 청년 지금에서 이제 매우 새로운 질문에 공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아까 사랑하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 근데 지역은 또 어떨지 모르는데 서울에서 이제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맨날 축구를 들고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뭘 할 건데?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축구의 경우에는 정치 정당의 소속이 다양하고 또 지지하는 정파도 다양하고 다 그래요. 물론 이제 가장 많은 다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도 여러 형태예요. 민주당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민주당 한계가 있어. 등등. 어떻게? 근데 본질도 같이 한계가 있으니까 다 맞아는 거니까. 이런 여러 형태의 그 요구들이 있어. 요구를 다 담아내서 그러면 이 촛불 국민들의 역량을 어떻게 실천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소원자나 지세와 박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보이면 내가 참여하게 해서 사람도 꽤 많아요. 결국 이러다가 똑같이 2016년에 글쓰라는 것처럼 그냥 민주당을 갖다 주는 거야? 난 그건 싫어. 이런 사람도 있어. 아, 그래도 이재명이 진짜 갖다 줘야지.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다 각자의 견해가 다른 거예요. 언니가 옳으냐, 그르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현재 이 다양한 힘들이 반윤성 세력으로 모였고, 이 모인 이 힘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게 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주목해 주십사 하고 보이고 싶은 것이 촛불 행동의 전문이에요. 이 촛불 행동의 전문은 우리가 즐겁게 이렇게 만들고 지금 여기 있죠? 촛불 행동의 전문 여러분 보셨을까요? 이 촛불 행동의 전문이 사실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냈어요. 저도 이제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감회가 깊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철학의 전문, 21세기 한국 민주주의는 중대한 기구에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정에 촛불혁명은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임무입니다. 역사의 미래가 우리들의 행동과 실천에 달려있습니다. 2016년 광화문 촛불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적폐정권을 퇴출시켰고, 2019년 소수정 촛불은 점철개혁을 촉구하며 하였습니다. 2022년 대선은 정치권부터의 저자이면 촛불혁명 항쟁의 과정이었습니다. 촛불혁명 제1차 3단계였습니다. 대선 결과 검찰 87자 기회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과 새로운 일을 향한 형주적 대응이 절실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3단계로 이어졌던 제1차 촛불혁명은 종료되었으며 이제 제2차 촛불혁명에 막이 걸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촛불혁명의 출범의 근거와 이유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촛불혁명의 단계는 달라졌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부패한 특권동맹을 청산하고 사법의 면책에 나와있죠. 이거 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그대로 아니에요. 사법, 언론, 교육 등의 그렇지만 전면적인 개혁에 주력하면서 이를 통해 자주적인 민주적인 시민 권력을 형성하고 시민 주도의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의 실체가 됩니다. 이게 박근혜 체제인데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호였죠. 즉 직접 민주주의 근간을 튼튼하게 끌어나가는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국민주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완성과 함께 민족적 자주권 행사를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시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객체화하는 국가주의를 배격한가 하고 어떤 태권 체제에도 종속된 일 없는 완전한 주권이 되어야 진정한 시민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주권 없는 시민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주가 없는 시민의 자유는 불가능한 것이니까요. 따라서 동아시아 패권질서가 변화된 상황에서 국익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자주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절실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이 되고 하기 위해 더 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타파하고 사회적 약자의 시민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약자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과제는 물론 인류적 미래인 기후위기에도 대처하는 대대적인 체제 전환의 임무도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후보가 크죠? 현재 무슨 퇴진 정도 아니에요. 아십니까? 이러한 바탕 위에 동물권을 포함한 생명권이 사회적 권리로 보편화되고 평화와 생명, 정의가 정착될 세계의 시민적 위상을 가진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운명 전환의 경로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제들은 전환적 사고와 실제적 행동으로서 현실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은 시민 정치를 지금 정착해 오고가 되는 거죠. 문화예술 교육의 상을 펼치는 것을 일상적 임무로 할 것입니다. 이 촛불 정착 교육을 해서 정치교육과 문화예술 교육도 함께 해요. 변호 선생님 문화예술이시죠. 이와 함께 필요할 때마다 놓치지 않고 시민들과 행동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삼을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사회적 공간을 끊임없이 확장하는 것도 우리의 핵심 임무입니다. 또한 실천과 함께 이 시대가 가능하는 촛불혁명의 이론적, 정신적 기반도 탄탄하게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직은 끊임없이 진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촛불혁명 여러분 보시면은 세계 모든 혁명사에 매우 중요한 이 본질 가운데 하나는 촛불 그 혁명 과정에서 사상이 등장해요. 사상의 혁명을 끌고 나가기도 하고 혁명의 사상을 풍부하게 만들기도 해요. 우리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우리가 수많은 그러니까 유일하게 혁명 사상을 가졌던 게 동학혁명이에요. 그래서 동학이라는 정신적 기초가 있어. 이후에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구호가 있었지만 그것을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풍부하게 만들어내지는 못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미래의 세대들에게 남겨놓을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 우리 시대의 희망의 근거지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혁명사에 우리가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입니다. 촛불 혁명은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역사입니다. 연대하며 함께 전진하는 이들의 역사는 이루어가는 길을 반드시 만나줄 것입니다.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은 이미 새로운 세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촛불 행동의 헌법이에요. 전문입니다. Service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추모하거나 애통하거나 그 정도로 끝나요. 근데 우리는 거대한 사회적 동력을 의미해요. 굉장히 단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코로나 이기 전에는 여러 번 이렇게 강의를 봤는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왜냐하면 일본은 아마존 운동이 있었는데 주말을 나쁜 경험을 갖지 못했어요. 일본의 생명이 났다는 이런 없잖아요. 네. 60년대 안보 투쟁을 해서 그걸로 이제 일본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던 그런 시기가 있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다 그냥 지역화되버리고 중앙을 움직이는 힘이 없어요. 철왕제가 있어서 꽉 붙잡고 있고 일본 보통의 시민들은 그냥 순종적인 존재를 만들어버렸어. 그리고는 일부의 말하자면 일본의 우파 파시스트들의 그 가문들이 꽉 쥐고 있는 거죠. 일본 전체 국민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어. 겉으로는 그래서 착한 사람이지. 여기는 무력한 존재. 그래서 그 안에는 무력해서 양심적인 운동을 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세대를 계산하지 못해서 제가 하는 동경대학교 강당에서 이제 그 강연을 하는데 책상 의자 옮기는 사람들이 70대, 80대. 다행히 우리는 국군은 아닌 것 같아요. 최고 다행. 그래서 깐두르 카쿠메라고 해서 그 촛불 혁명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래.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세계 혁명사에 우리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각성과 의식과 의지를 낳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걸 쓰기 위해서 촛불 혁명의 정치학교에서 기본 뼈대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소소한 일상에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의 어떤 이 위대한 포부를 이런 한번 보세요. 오늘날 우리 정치가 제가 얼마나 올망졸망해졌는가 하면 지난 대선에도 역대 대선 가운데 어떤 역대 대선인지요?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난 대선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안 나왔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조차도 통일된 얘기 안 했어. 그렇죠? 안 한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걸 못 하는 거죠. 근데 정치인들은 그걸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과 미래에 대한 담론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2016년에 굉장히 중요한 요구 하나 있었다고 생각했죠. 재벌 해체, 재벌 개혁. 굉장히 중요한 구호였거든요, 방황에서. 그 다음에 재벌 해체, 재벌 개혁이 싹 사라졌어. 그렇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못 들어봤죠? 못 들어봤죠? 재벌의 중심에 대해서 자본의 지배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지금 윤석열 체제는 거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본에게 다 넘겨주고, 부담 국민에게. 그래서 민생 자체의 무능이 아니라 민생 자체가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같은 날 수밖에 없죠. 남한의 국민들한테는 40몇% 기업들한테는 40몇% 깎아주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자본을 중심으로 정치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적 영역을 사유화시키고 사적 이익으로 기업 이익을 넘겨주고 점점 국민들은 매달릴 데가 없어요. 공적 공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함께 하자는 게 공적 공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전국 직장에서 느껴졌겠지만 촛불이 혼자 들어서 그런 풍경이 안 나오죠. 엄청나게 아름답잖아요. 함께 하니까. 그게 시민들이 말하는 공적 공간의 위대함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런 위대한 포부, 위대한 담론이 사라졌어요. 이게 우리 정치의 굉장히 심각한 비극입니다. 무슨 뜬구름다는 소리야? 그 아니에요. 위대한 단어는 DJ에서 끝났어요. 그렇죠? DJ에서 끝났죠. 한반도의 문제, 인류의 문제에서 끌어안았잖아. 노무현 대통령을 조금 이어받았죠. 그 다음에 점점 사라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점점 왜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상상력, 위대한 정책 상상력이 저게 권리인지는 모르게 돼요. 그런 사람은 그 무슨 뭐 중요해? 무슨 밥을 먹이죠? 먹여주지요. 한반도가 세계 평화체제로 전환되는데 얼마나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젊은이들이 할 수 있게 생기는 거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섬이잖아요, 지금. 섬이잖아요. 딱 요있어야 돼. 그러니까 세계 지리적 차이도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항일민족 투쟁을 했을 때 우리의 선조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서울과 태양과 동경과 런던과 뉴욕과 중경과 모스크바가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루스벨트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처치는 어떻게 하고 있지? 마오는 어떻게 하고 있지? 장치스는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 거야? 네. 레닌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 이걸 생각 안 하면 나라의 민족 독립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사회 임시정부는 혼자 존재한 게 아니에요. 국제적 연대성에서 움직인 거예요. 우리는 중국 혁명에도 참여했고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국제적 연대도 있었고 근데 그런 세계사적 사유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계화를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선조들보다 훨씬 더 국제적 사고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의 문제도 굉장히 좁은 거죠. 머릿속에 서울, 부산, 태양도 안 들어 있어요. 태양 들어있는 거죠. 선조들 있어요. 이게 생각 안 되죠. 그러니까 정치의 위대함을 꿈꿀 수 있을까는 없는 거죠. 우리가 해야죠. (목소리) 어떤 의식과 이러한 의식을 뿜어내는 노력이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서로가 납득이 돼야 되고 납득이 되면 그 다음에는 소신이 돼야 되고 소신은 의지가 돼야 되고 의지가 행동이 돼야 되고 행동은 실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러한 과정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촛불의 혁명의 과정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재현 이제 제가 구성하는 건 이런 거예요. 1대1 대상을 하는 거죠. 정말 하루속히 빨리 이자와 이세들을 이런 거예요. 내년에 총선이잖아요. 대선과 총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새로운 개헌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재현 의회를 구성하는 총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정당,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래서 그들이 정치의 중심을 서게 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보다 보면요. 이런 법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법정을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강렬하게 단체에 올라와서 그 있을 뿐이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밑에 앉아있고 좀 위에 앉아있어요. 오면 일어나서 인사해요. 법 앞에 평등이 아니잖아요. 법 앞에 불평등 구조가 법정 구조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법정에 들어가면 내가 아직 유죄 판결을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미 죄인이 돼 있어. 그리고 존경하셔서 존경한다는 말을 안 하면 뭔가 수틀릴 것 같아요. 왜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법에서 권리가 시켜지나요? 아니잖아. 법에서 평등한가요? 아니잖아.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배심원제도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배심원제는 참여해서 참고할 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해주는 배심원제나 서구에서 해주는 배심원이 유무죄를 결정해요. 판사는 법정에서의 이 증언과 내용을 진행하는 사람이고 혁명을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유무죄는 심리 판단이에요. 여기서 내가 절대적으로 옳지 않아요. 인종주의가 판치는 배심원제도라고 한다면 일단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스킬러 머킹볼드라고 하는 그 앵무새 주인공이 바로 그런 것을 고발하는 작품인데 그래도 시민적 논의가 가능해지고 이런다면 조국 재판의 절개가 절개 안 나오죠. 정경희 교수의 재판 절개 나와요. 여러분 법정에서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벌어지는지 아세요? 법정에 자기 방어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자기 방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선의 정의인데 그게 심지어 나타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방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얌전하게 해야 되죠. 네. 착한 사람이에요. 의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많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선처해 주세요. 라고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 그 다음에 관계자고 그 이 수승에 있는 사람 보면 같이 일어나서 받아주고 네. 환대해주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혹시 거기에 법적으로 조력하게 쓴 도와주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무거운 처를 받지 않는 방법은 이렇게 있다는 것도 얘기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꼭 변호사만 해야 돼? 검찰도 검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혐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반드시 내놔야 돼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안 하지요. 유리한 증거는 안 내놓지. 자 이렇게 서울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동안에 일어난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검찰과 수사부가 수사부 공무원 하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언론까지 가서 하면 그러면 허가받지 않은 단두대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처단당해요. 그리고 법정에서 유죄받기 전에 이미 유죄야. 윤미향 의원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민주당은 그래서 쫓아냈잖아요. 윤미향을.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 단두대가 얼마나 억울하게 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한 건 말고 사과해야지. 그렇죠? 자 이렇게 사법제도가 이렇게 엉망으로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 과연 우리 어떻게 돌파할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장벽이 부딪히는 거예요. 검찰과 재산은 바로 그런 기성의 기존의 법과 제도를 통해서 타고 들어온 거잖아요. 군부 파시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두가 다 알아요. 비상경리 내주고 탱크가 들어오고 총검을 한 군인들이 들어와서 서있고 아 군대가 일어났구나 딱 알죠. 검찰과 재산은 잘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법기술을 개선해 법과 제도를 파고들어오니까 그리고 이게 직접 당장 민중들의 삶에 취득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특권 세력과 특권자들의 성취의 수문장이잖아요. 이 수문장을 제대로 세우면 모든 특권 동맹 지키는 건 다 보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50억이 나와요. 무슨 이번에 굉장히 분노하잖아요. 600만 원은 무슨 유죄. 그때 교수 시절에 자식이 받았는데 미리 민정수 될 걸 알고 좋은 거예요. 청탁 위반인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슨 청탁을 했는지 나와요? 안 나오죠. 무슨 청탁을 했는데 그걸로 대가야? 라는 게 안 나오잖아요. 청탁도 없는데 청탁법과 관련해서 유죄를 때려요. 사람들 한탄만 하고 있어. 무력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파해내는 힘을 만들어내자 하는 게 그러면 여기 저기서 도처에서 억울한 사람들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지금 얘들이 작전은 그거잖아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니네 그려봐야 좀 하다 갈지 이거였죠. 얼마 안 가. 날이면 그래도 돼. 얼마 안 가. 그러다 바로. 이게 무슨 괜찮이 이런 데들을 완전히 제압해야 되는 거죠. 제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개도 못 들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압되는 그러한 역사가 만들어지면 절대로 저런 인간들은 못 나와요. 정치에 어떻게 나와요? 나올 수가 없지. 이러한 기세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이 재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조직화하는 일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양보가 하면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하고 시기가 필요하고 조건이 필요하고 당연하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을 한번 거쳐 넣는 거지. 그 지금은 생각하고 밑바닥을 만드는 건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헌법 전문은 이거 학생 시절에 열심히 외웠던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공부하고 다 하셨을 텐데 자 봅시다. 현재의 헌법 전문이에요. 여기가 한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문장이 순차 자, 보세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빗나간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을 걸릴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왜 콤마 해야 되는데 안 했죠? 법통과 구리의 항구한 게 아니잖아요.
법통과 그리고서 불리한 건 사회부 민주인권을 개선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조통제 사회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공포로서 민주단위를 공부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리를 타파하며 자유와 정의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와 기본주의를 확보히 하여 정치, 민주,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기억하시죠? 안으로는 국민의 생활에 균등한 현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한국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하고서 다짐하면서 1949년 7월 11일 제정되고 8차의 결정 개선의 헌법을 국회의 위원회에 거쳐 국민투표에 개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떠세요? 자, 느낌.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좋은 말은 다 있다. 좋은 말은 다 있다? 또? 또 어떤 게 느껴지세요? 네? 딱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불만은 없어요? 아, 아 너무 불만해. 네? 불만이 일단 뭐가 불만인지. 문장이 너무 길어요. 네, 우선 문장이 길고 또 또 그럼 문장 짧은 데는 뭐 그다음에 구체적이지가. 예? 구체적이지. 구체적이지 않다. 또 그다음에. 또 헌법은 그 나라의 뼈대와 미래 전망을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역사와 철학과 이런 게 담겨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헌법은 헌법학자와 정치인들이 만든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법철학이라고 하는 것의 전통이 굉장히 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 쉽다가 나오는 거지. 최근에 저 전광이 그 법보전 산책인 책을 했죠. 법학자 가운데 그런 사상적 그 능력을 가진 아주 특별한 소수에 속하는 사람. 법철학 논쟁 자체가 없는 나라예요. 법에 대한 윤리적 논쟁도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로 그런 게 아니고 있다시피 행자인지 모두 이렇게 알려져 있죠. 악법도 법이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악법도 지켜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서 법은 어디서 만들어요? 민회, 울로가 거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법은 운명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제정하거나 수정하거나 폐기되거나. 그렇죠? 그 악법으로 판정되면 어떻게 되죠? 폐기해야지. 즉 지켜라는 얘기는 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는 법의 대상일 뿐이지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는 그렇게밖에 해석 못해. 그럼 그렇게 가르쳐. 우리는 법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가 아닌 거예요. 법처럼 따로 있어. 우리는 입법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 그래 그게 악법이었으면 없애버려야지 또 당장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잖아. 악법이라도 지키자 그러잖아. 법인데 뭐 하고 법을 절대화시키는 거죠. 이게 집에서는 뜨는 교활한 전략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시민,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 주체로서 입법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아예 못 먹게 만들었어요. 뇌를 수술해버린 거죠. 이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당사자들은 자기가 뇌수술을 당했는지도 몰라. 그 기억조차도 없어서 그렇지. 이게 정치적 비극이에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래서 좀 더 많이 보완을 해야 되는데 논쟁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SNS 올렸더니 몇 분들이 의견도 줘서 그것도 이제 담아내겠습니다. 제안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당분 고조선의 고대로부터 홍익 인간의 정신을 중심으로 우리 자신이 모든 인류의 모험과 유기된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홍익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의 역사나 서술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강제하면 폭발하겠어. 그리고 불교를 온전히 누구야?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기 존재가. 어마어마한 사상에 의해 중국에서는 패권이 없어요. 우리는 그 고대로부터 인류적 우애를 청렴한 사상적 근본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인류적 우애를 선포한 것은 우리와 그다음 히브리 성서 유태인들이에요. 너가 곧 인류의 복이 되지 라고 아브라함한테 축복하거든요. 그 존재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너가 사는 걸 다 사는 게 아니라 너의 존재로 말미암아 네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 행복해 이런 거지. 그래서 인류적 우애를 슬퍼하는 거예요. 유관 역사의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의와 예의 도리를 존중하는 삶을 추구해 왔으며 봉건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주적 그들의 씨앗을 뿌린 실학과 동학혁명이라는 세계사적 사상과 변혁의 실체를 이뤄냈다. 실학은 세계적인 사상입니다. 동학 또한 놀라워요. 근대 역사에 들어서면서는 의령 여기 빠져있는데 의령 투쟁사의 뿌리를 두고 있는 외세의 제국주의 시대에 한관 전유족적 사회혁명과 또 이게 기존의 헌법적인 몽창파도 있잖아. 우리 민족 투쟁사가 싹 빠져 있잖아. 그로 인해서 건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법전을 개선한 것은 물론이요 제국주의 시대와 식민주의 체제를 파파하는 독립항쟁과 혁명투쟁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가적 위험의 고리로 여기고 있다. 우리 그런 역사 가지고 있잖아. 이는 인류의 진보를 향한 세계 혁명사의 국제대우들 또한 단계의 역사라는 것을 믿지 않으며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동아시아 19세기, 20세기에 있었던 중국 혁명과 러시아 혁명과 우리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세계 혁명사의 국제연대 속에서 우리가 독립 투쟁을 했던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가 혼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모스크바에서 동방민족회의에 가서 레닌으로부터 우리 독립운동 자료를 받아요. 그 장난이 아닌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런 민족이나 그런 혁명을 하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지원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세계적 구성을 가진다 봐요. 자, 이건 정의와 평화, 평등, 해방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는 이 나라의 국가의 위협과 지표를 있다는 것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들을 위협하는 국제적 상황으로 이를 파악으로 한 여러 시민 혁명의 전부, 즉 사회적 혁명, 동아민주 항쟁,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봐서 얼마나 중요했던 거였어요. 5.18 민주화 운동, 60 항쟁, 촛불 혁명을 헌법의 기본 정신으로 삼고 이에 따라 민주개혁과 평화소통의 사명에 입각하여 민족의 단계를 공부해 하며 해외 동포와 함께 하는 것은 물론이요 인류적 결속은 기본이고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헌법의 기초와 권리를 부여하도록 한다. 우리는 코스모폴리탄적 국가를 지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이렇게 다 있는 국가예요. 또한 모든 사회적 기준화법에서 그들을 인정한 것도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 폐쇄가 불을 타파하고 빠진 게 있어요. 인종, 성, 정체성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어떤 지배자, 권력자, 특권개혁의 존재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노동하는 국민들의 권리와 삶, 안전, 그 생명의 중심에 놓이고 이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법과 제도, 정책이 국가의 최우선이라면서 확보해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 목표가 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노동할 수 없거나 그러기가 어려운 처지 노인이들, 특히 장애인들의 삶은 국가 공동체의 책임임을 확인한다. 또한 모든 생명체의 존엄을 지켜내고 기후 정의에 따른 인류적 목표를 아울러 실현하는 것을 국가적 목표의 중심에 놓는다. 국가의 기반은 어떤 경우나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무를 법에 따른 권한으로 실현하는 기관이며 이를 어기는 경우는 언제든 국민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즉각 소환과 탄핵의 절차를 밟도록 한다. 이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으로 전 국민의 권리이자 초등학교, 초등교육부터 학습의 내용으로서만 국가적 기틀을 든든하게 만들도록 한다. 헌법의 기본 특례는
국민 주권을 핵심으로 하는 직접 민주주의며 국가적 자주의 존엄을 실현하는 기립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정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아마 이거 더 많이 보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세계사적으로도 아, 이런 헌법과 정신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까지 담아내고 있어? 이렇게 모두가 깜짝 놀라나요? 우리만이 아니라 인류적 차원의 권리 장전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권력기관의 국가기관의 내용도 만들어주고 여기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가 만들어지고 헌법을 보면 국민의 권리가 써있어요. 근데 그냥 대충 써놓고 나머지 떨어져 권력기관입니다. 근데 권력기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없어요. 그럼 중장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돼지로 보는 거지. 권력자들이.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거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얘기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선조들을 피기했던 민족독립투쟁사를 왕처럼 빼놓고 있을 수 없잖아. 왕처럼 빠졌잖아.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위대한 사상적 전통이 있는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시간이 책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선물적으로 이제 책을 써서 이제 3,000~4,000매 가까운 책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하나의 책을 만들자고 운영을 해서 3결서에서 나오는데 거기 이제 신앙이 있고 뭐 역사에 대한 얘기, 자원에 대한 얘기, 생태에 대한 얘기, 정치에 대한 얘기 이걸 정리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에 대한 책을 구상하고 있는데 아무튼 실학에서 예를 들어서 반대 유형원의 경우를 보면 반대 유형원이 반대수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 교육은 책 이름하고 저자라는 게 내용보다 아주 특징이죠. 톨스토이 부활은 다 아는데 유형원 사람도 많지만 전쟁과 평화 유형원 사람도 그렇게 많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교육이. 근데 반대 유형원을 보면요 철학부터 군사비리까지 엄청나요. 그리고 조상들이 그렇게 사상의 이 차원이 지극히 높아요. 근데 모르는 거지. 이렇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어떤 이 사상의 힘이 있는가, 그리고 저력이 있는가, 성취도가 있었는가, 이걸 딱 틀어잡고 대중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향후에 촛불 운동의 정치학교에서 보다 체계화하고 정리하고 교재도 만들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갈 작전입니다. 그 또한 이와 함께 우리 앞으로의 정치 기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깊이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정도, 길 다시 만드는데 힘을 합쳐서 열심히 우리 같이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상 대표님 강연 들으시면서 혹시나 궁금하신 거 좀 있으면 이렇게 질문해 주시죠. 오늘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전부터 대표님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오늘 이 전문을 써가지고 오셔서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중요한 흐름을 파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환적 사고 그리고 지금 사건이 똘똘 뭉쳐져 있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이 잘 돼가지고 정치적 세력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참고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전문에 전환적 사고가 아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 삶, 약자 보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좋은 말들인데
얘기인데요. 이거는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약자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환적 사고의 핵심이 방법상의 문제, 그러니까 직접민주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독재에 한가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유시민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약자를 보호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상에 있어서 권력의 집중, 굉장히 독재적인 사고, 개발 독재적인 사고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국민주권이라는 말씀 쓰시고, 국가적 자주라는 말씀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 이랬어요. 국가의 위험과 직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획일적이고 위험한 사고고 전환적 사고를 방해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존엄이라는 것이 국가의 위험을 위한 존엄이 아니라, 이 존엄은 개인적인 존엄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라는 것도 개인의 자유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헌법 전문에 두 가지를 분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탁상 토론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뭐냐면 삶의 질을 높이고 여러 가지 노동자 이런 것들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촛불혁명이 진정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 어떻게 개인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앞세우면 우리가 획일적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모인 분들이 하나하나가 그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직접 민주적의 절차입니다. 여기에다가 핵심을 맞춰주시면 앞으로 그 대표님께서도 우리의 하나의 지도자가 되고 방향을 올바로 잡아갈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짧게 두 가지 그냥 작게 두 가지. 이 얘기를 이걸 읽으실 때 이런 걸 걱정하시는, 국가로 이런 것이 획일적으로 된다는, 이걸 명확하게 국가주의 대응한다 그랬어요. 국가주의 대응한 차원에서의 얘기니까 그것도 얘기를 아마 주시면 되겠고, 또 다음에 방법에 이런 것들을 강론으로 만들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하나의 지향점, 전문을 위해서 구체성도 필요하고 추상적 개념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것이 풀이가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토론하고 이걸 어떻게 보다 실체화할 것인가 하는 걸 강론에 들어가는 것, 그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제가 대답을 해드린 거고, 열심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교수님, 이렇게 지금 저 발표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혁신적이고 굉장히 새로운 방향으로 공동적으로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적인 일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때까지 우리가 동북아에서 그다음에 중국이나 열차혁명이 오래 선전해가지고 대립 통해서 인민위원회도 만들어지고 각종 국민에서 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교수님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촛불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셨는데, 우리가 지금 2016년, 2018년에 정부교체를 하면서도 굉장히 국민들이 지속하는 게, 이 촛불이 촛불로서 끝나버리니까, 촛불이 불꽃처럼 많이 번졌어요. 정권교체까지 했는데, 지금은 이 기득권 포함해서, 윤석열 포함해가지고, 촛불을 그냥 가볍게 보는 겁니다. 촛불은 언제든지 쉽게 제압시킬 수가 있다. 왜냐면, 또 기술자, 법고라들이 모든 권력, 지금 뭐 소중하게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제압할 수, 그래서 저는, 촛불이 불꽃처럼 번지면, 촛불이 끝나버리면 이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촛불이 횃불로 바뀌지 않으면 촛불은 촛불로서 이 존재 자체가 굉장히 미약하게 남아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촛불적인 사고로 시작했지만 횃불로
커져가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법통 전환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제가 아까 우리나라 지금 헌법에, 기존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 포함해서 전부 친일파 일본 사람들이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달달해도 우리는 민족 부모의 역사를 삼을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거부터 달달해졌습니다. 똑같은 용이 나옵니다. 안으로는, 밖으로는, 이바지함으로서 우리가 독공부를 하다 보면 전부 다 그 일본 사람들이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글로는 한글로 되어 있지만 안으로, 밖으로, 의, 우리가 옛날 교장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에, 의, 전부 일본식 이 표현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의, 조사라는 걸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저는 굉장히 그 어떤 법을 공부를 하거나 제일 불쾌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단어 자체, 표현 자체가 지금도 보면 우리가 만약에 재판을 받으러 가, 아니면은. 압축해주세요. 예. 저는 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외세 제국의 지면 강건 전민적 3.1혁명 나오는데, 저는 왜 우리가 지금 임시, 그 상임시정부에서 만주를 포함해가지고 연해주 포함해서 왜 독립적인 강제훈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 부분은 약간 좀 빠졌는지, 그 다음에 우리는 헌법을 자주 수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개정이 되고, 만약에 이거는 개정이 아니고 재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스트 통일까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거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3.1혁명 전에 있었던, 그리고 그 전후에 있었던, 왜냐면 우리는 남한으로 성으로 끝나는 이렇게 헌법으로는 이제는 아깝지 않느냐. 헌법 재정이 된다고 하면 포스트 통일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 횃불된다는 것은 당연히 양적으로 규모가 커지는 것이고, 이게 정치 세력으로서의 존재가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촛불이 정치 발언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정치 세력과의 내용은 뭘까 하는 것은 굉장히 난상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들으셔도 아시고 나중에 이제 토론하면 대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촛불은 게 정당 만드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촛불의 행동 자체는 정당을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걸 정당을 만들어요? 몇 사람들이 아직 정당적이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모두가 용인하고 동의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그런 정치 기획과 그런 이런 거예요. 민주당은 지지해. 우리 옛날에 과거에 이랬어요. 민주당은 펴주고, 그 다음에 진보정당 키워주고, 이런 구조였거든요. 나는 민당 소속이야. 근데 진보정당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비례는 키워주고, 이게 같이 키웠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긴 또 별로 그렇게 대전 못 바꾼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민주당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촛불의 민심은 어디로 가야 되지? 아, 그게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답답해 죽겠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촛불은 여러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담아내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가 하는 건 모두의 고민이에요, 사실. 이 내용을 뭘 할 거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또 하나는 이게 이런 거죠. 아, 그러니까 네가 뭐 빼짱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의도 문법에 따라서 정치를 이해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 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한 정치를 기억자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토론과 논의도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은 다 오르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성의 인종만 얘기해? 하셔도 불만이죠. 하지만 이건 일단 존중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의 인종만 법통에 대한 것만 하면 이제 이거 뒤집어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일 뿐인데,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기만 운동해서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기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임시정부가 한 세 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둘이 통합돼요. 그다가 이제 상해 것만 인정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버렸는데, 우리의 그 이 독립투쟁사도 전체 명목과 제도 알려지고 있지 않아요. 사실 사회주의 민족 독립운동사는 싹 지워졌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필요한 작업이 있어야 그 다음에 통일 후에 그런까지 종교가 열리겠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니 그 아까 제가 촛불에서 횃불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촛불을 쉽게 진압되고 촛불로서 끝나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 횃불을 제가 언급했던 이유는 횃불은 촛불에 비해서는 솔직히 크기적으로 상당히 부피가 큽니다. 안 되면 횃불로
집이 거의 다. 아, 시주 그거를 거기서 회사가 몇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실제 행동을 하려고 섣불러 절대 가상. 예,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전문을 갖추고 말씀 중에 어떻게 말씀하시면은 우리의 뜻과 맞게 활동하신 정치가 지지하고 다른 반응으로 정말 잠시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떡과 행동에 대해서 지지하는 정치가 우리가 지지를 하고 라는 발언을 통했습니다. 제가 한마디 했을 때 들은 게 오늘 일간대 걸음걸음은 새로운 체제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오다가 그게 진들었으니까 아직까지 방법을 못 찾았던 거 전체의 방법 같은 모습 심지어 강의하셨던 교수님조차도 그런 발언을 하시길래 그러면 어떤 반응이요? 아까 전에 말씀 중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행동 함께하는 정치인은 우리가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정치인은 그게 그 정치인은 어떤 특정 정치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현재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 가장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세력에 대한 상황이 가장 크고 그걸 위해서 더 많은 세력과 연합하고 더 많은 세력과 함께해서 그 불을 일으키자는 이야기가 지지인 이야기인데 오늘 사실 전체의 기조는 어쨌든 그것을 지난번에 했었던 내용이었고 계속 그러나 그때 그러고 우리는 권력을 줌으로써 끝났던 상황이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이제 그러지 말자는 말을 말씀 기조를 하셨는데 강의주 그런 말씀 모아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실제로 견지되려면 그에 맞는 조직이 우리가 87년 당쟁 이후부터 해서 노동자 조직이 들어서고 그걸 토대로 진보 중앙이 들어서고 한 과정을 30년 과정을 쭉 지켜왔지 않습니까? 다시 이 촛불 과정을 통해서 그걸 넘어서는 조직을 가자는 것인지 정확하게 그렇지 않으면 또 그와 유사하게 대중적 검증을 거치는 과정을 가면 결국 이번 당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엄청 역사적 소명을 띄고 이를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이게 논의 과정이 광범해지면 오히려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논의가 그런 경우로 가지 않을까 너무 꺼려가 좀 듣긴 합니다. 자, 두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지하는 같이 공유하는 그렇게 제가 얘기한 건 아니죠. 그건 이제 소통에 오래 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건 뭐냐면 재헌과 헌법 관련지 얘기예요. 이런 형태를 하자면 이런 의식과 정말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정치, 정당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 퇴진이라고 하는 것에 이런 연대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딴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딴 얘기는 아니고 기조가 너무 광범위하면 오늘 제가 받은 주제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사회를 구성할 건가가 주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아까 전제했던 게 뭐냐면은 실천과 전망을 얘기했잖아요. 실천에서는 이게 온전하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피할 수 없어요. 이걸 해내야 그걸 하는 것이지. 하지만 이거 하는 중에도 전망의 제시는 필요하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지 말고 이 전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면 훨씬 더 동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이고 여기는 굉장히 많은 이 계측이 오고 반응되어 있어요. 이걸 다 같이 가자는 거지. 그래서 노동의 문제도 기술되어 있잖아. 장애인 문제도 기술되어 있잖아. 페미니즘과 성천체제 문제도 기술되어 있잖아. 이거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종 문제도 기술되어 있어. 당나 사회, 다인종 사회. 이거 굉장히 포괄적인 힘을 갖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질적 취지나 그 목표는 저하고 동일한 거죠. 최대한 연단하는데 특징은 이런 게 있어요. 2016년과 지금의 차이가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건 기존의 시민단체, 우리가 계속해서 시국회의, 홍대정 선생님, 한신부님이나 등등에서 시국회의를 제안했잖아요. 축구행동은 합시다 논평가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의 시민단체가 민노총, 민주행동은 대답 안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답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 처음이야 됐습니다. 2016년에는 이 세력이 중심인 상태였지만 여러분 모이십시오 나팔을 딱 그래서 며칠이가 한번 쫙 모였잖아요. 지금 이분들은 퇴진 구호 안 해요. 그렇죠? 민주당도 검찰 독재가라고까지 규정했어. 근데 규탄이에요.
그럼 독재는 규탄이 아니라 카부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독재는 카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왔어, 드디어. 그리고 이 촛불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장교를 나왔잖아요. 그거 없으면 나왔을 것 같아요? 못 나와요.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촛불 행동이 이렇게 해 나가면 그러면 힘이 하나씩 하나씩 붙을 것이다. 그런 거죠. 처음에 100여 명에 지금 몇십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집회는 거의 같이 한 셈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그 공간은 우리가 촛불행동 민주당에게 공의로 넘겨준 거예요. 급하게 했잖아요, 민주당이. 우린 1순위에서 그 현장 전체를 우리가 쓰게 돼 있는 건데 그거 빌려준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 그거 뭐, 촛불행동은 민주당 지지하는 그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예? 정적 탄압과 그 다음에 야당 탄압에 대해서는 결의를 반대하지만, 민주당을 위한 좀 그런 아니잖아요. 포괄적인 거지. 굉장히 많아. 그런데, 그날 재밌는 게 있었어요. 퇴진 구호는 아직 민주당 부담스러워 해요. 그래서 퇴진 얘기 안 나와요. 근데, 민주당 의원도 올라와서는 퇴진하라 얘기해요. 어제 이수진 의원 나와서 퇴진하라 이렇게 외쳐서, 야, 굉장히 용기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대 그랬는데, 민주당 집회가 먼저 있었잖아요. 올라오신 분 있을 거예요. 그다음 우리 했잖아. 근데 사람들이 퇴진 고 피켓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민주당 주식에 찍으면 퇴진 피켓은 저런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 중간 과정에서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열린민주당을 치워요. 근데 열린민주당의 대표가 어저께 와서 연설했어요. 다 포괄하는 거예요. 정의당 지도 다 했으면 좋겠어.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정의당 어제 발표했잖아. 김건희 이거 특검 신중하자. 그거 뒤에 뺐잖아.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계속 연대에 이걸 열고 있어요. 노동운도 지금 결정 안 했어요. 노동은 일각에서는 이 축구연대 이 집회는 민주당 집회야 이렇게 딱 규정했거든요. 근데 아니거든. 아까 여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걸 다 담아내면서 한 걸음씩 가는 것이죠. 이 촛불이 횃불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서로의 많은 차이점까지 그래서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열린민주당 대표가 와서 연설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민주당 지지자가서. 굉장히 열심히 환호해주고 반응을 보여줬어요. 다 고마운 것이죠. 네. 이렇게 보면 아니 뭐 그래서 열린민주당까지 그렇게 해줘? 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음번에는 정의당 김종대 그 전 의원이가 발언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레인보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반윤석열 세력이 전부 모여서 그래서 밀어붙여야죠. 그게 횃불의 양식이죠. 여러 횃불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세력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점점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확산되고 있어요.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촛불을 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그걸 검증해야 되는 상태까지 왔어요. 조직적으로. 여러 의도가 있기 때문에 검증해야 돼요. 검증하고 그걸 지역을 인정하는 이런 여러 조직적 절차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퇴진운동 8월 달에 시작했어요. 그걸로 치면 8, 9, 10, 11, 12, 1, 2. 그렇죠? 이제 6개월 지난 거예요. 네. 대중적으로 알려지면 11월이에요. 11, 12, 1, 2. 3개월 지났어요. 그거 엄청난 거죠? 그 생각이 저는 아까 그랬지만 광화문에서 모였다가 흩어진 거고 그건 조직이 아니에요. 그냥 모인 거지. 그리고 그냥 집에 간 거지. 지금 우리는 촛불 행동으로 모였잖아요. 모여서 이거를 자신들의 일상적 정치 조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정치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부금 나중에 혹시 뭐 기사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부금 등록이 안 돼요. 근데 기부금 뭐 위반했다고 걸었어. 그래서 수사를 받았어. 기가 막히죠. 서울시와 행안부에서 안 받아줘요. 근데 그래놓고 기부 위반이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이거 뭐 회계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죠. 그리고 저한테 이런 다 하시죠. 다 그런 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힘을 잡혀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의 토론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제가 오늘 얘기했던 거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너무 큰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큰 얘기는 해야죠. 근데 거기에 주주들과 뼈대를 세우는 건 우리가 각자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하는 거는 이런 그림을 그려보자.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우리 같이 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국민의 조직화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는 도시 국민 노동까지 실필수적으로 밝혀서 촛불행동의 조직화다. 예를 들자면 어떤 한 지역의 동네에서 연속되게 뭐 근데 힘들어요. 함께 하고 같이 동지도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감하실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이 느껴지고 그것이 중앙이 느껴지고 부산도 그래서 중앙에서 여러 차례 지원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되고 있다는 걸 실제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은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뽕 이런 게 아니고요. 1945년에 제2차 전쟁, 세계대전, 그리고 우리로서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2차 대전의 중대한 의미는 이제는 더 이상 신민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정치고 국가가 세워진 건 몇 년 뒤에 대한민국이다. 우리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유일하게 몇십 년 동안 중단하자고 독립투쟁을 했고요. 그 다음에 45년에 딱 전쟁이 끝나는 순간부터 조직이 딱 됐어요. 네? 3.1 혁명도 그랬고요. 1년 동안 계속했는데 전부 방법을 보겠었죠. 지금 이제 그 용어 자체가 이돌로기가 걸려서 쓰진 않지만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2주 만에 전국에 4,500개가 결성됐어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는 두개라는 공동체가 있었고 아주 오랜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동학에서 접촉이 있었잖아요. 그 지역 전체가 딱 느끼는 거죠. 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런 나라는 세계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층민중들 조직이 2주 동안에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 이거 SNS 그런 게 돼요? 그럼 그때 없었잖아요. 그런 것도 없는데 8월 15일에 그렇게 했고요. 8월 2주 뒤에 전국에 4억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일본 정식이 이게 다 무너진. 그래서 우리에게 자주적인 근대 국가를 만드는 토대가 무너진 거죠. 뼈 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영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패를 느끼고 함께 돼서 심장이 박동하고 온몸이 움직이고 그런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뭐 저희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답을 제시해놓은 것이 아니고 오늘 모이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산 촛불행동 어떻게 확대 강화할 것인가 또 매주 진행되어지는 부산 촛불행진에 대한 또 좋은 의견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20여 분 정도 함께 본탕에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한승민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지역이나 뭐 이름 이렇게 간단하게만 자기소개하고 그래도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먼저 저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단체인 대진연이라는 단체에 좀 소속되어 있고 부산을 대표 맡고 있는 한승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양산에 살고 있는 장영훈이라고 합니다. 이름 영훈이에요? 영훈. 아, 저는 유튜버인데 이름은 꼭 밝혀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꼭 안 밝혀요. 아, 유튜버로 기억해 주세요. 젠파란입니다. 예. 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아, 예. 아, 지금 안 나가고 편집을 할 건데 그러면 얼굴 안 보고 싶으시면 안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명동에 살고 있는 강민지라고 합니다. 강민지요? 네, 강민지요. 그 이름 엄청 많더라고요. 제 지인도 강민지라서.
부산 가면 시민이 민들레라고 하는 시민 정치 조직이 있습니다. 시민 정치 조직이 부산을 갖고 있는 시민의 민들레라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10년 되고 거의 대표로 맡은 박씨입니다. 수영구에 살고 있는 오수의 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각 지역별로 다 다른데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촛불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 나설 수 있게 할까라는 고민들 다들 각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 한 데 모아서 우리가 좀 더 경제 세력하고 또 확대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그런 의견들 많이 좀 주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본인 생각하시는 거 많이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먼저 준비되신 분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경험을 얘기를 할게요. 주에는 매주 주말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안리 지역에서 양쪽에 김승열 대신 김근희 특검을 들고 2시간을 혼자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열을 느끼는 건 지나가시는 분들이 근래에는 경력 차 타고 가면서 손님 잃어서 이거 보면 그것 때문에 손님이 그만하면 저 혼자가 아니고 한 분이 더 계셔서 또 같이 이렇게 하고 만약에 거기서 또 누군가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면 같이 우리 촛불로 함께 이렇게 합성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각 지역에서 그렇게 스스럼 없이 좀 하실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되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각 지역별로 이런 촛불들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참 많이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동아리를 하고 왔는데 실제로 윤석열을 찍었대요. 아트파트에서. 근데 저희가 윤석열을 싫어할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발제를 통해서 하는데 실제로 윤석열이 점점 싫어하시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실천적으로 꼭 필요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들 돌아가시려면 최소한 20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럼 20년 동안 우리는 능놓고 가만히 있고 이 나라는 피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게 아니라 저는 민주당 당원들 모인 곳에 가서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이 1년에 한 사람씩만 남대로 괴목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바깥일을 하면 그게 10년만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콘크리트 지지율 30%라는 저 말 안 되는 저 세력이 우리는 이제 다음 10년 이후에 선거에서는 그런 프로퍼센트를 신경 쓰지 않고 선거만 임하면 우리는 무조건 이겨요. 그럼 50년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나름대로 그 사람들에게 와닿았는지 그렇게 지금 하고 되고 있는 걸로 그런 마음으로 1년에 뭐 한 사람 아니면 세 사람 나름대로 초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천천히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70대 80대 노인이 자전거 타고 가면서 욕을 해요. 맞아요. 어르신 예,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봐도 됩니까? 질문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따 덮대고 덮어놓고 부산말로 덮어놓고 그냥 싫어하는데 그분들하고도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시간을 투자해서 자꾸 이렇게 녹이다 보면 물방울 하나가 바위에 구멍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물방울 같은 마음으로 그 전에 돌아가시겠다 해야 됩니다. 이게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을 더욱더 건강한 나라에 살게 하는 거다라는 마음만 가시면 우리는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전에 이미 다음 대선은 승리가 확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진보가 승리가 합정이에요. 아니, 그 승리는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부자분조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뭐고 65세 노인분들이 하루에 500명씩 돌아가세요. 그럼 벌써 지금 1년 지났는데 15만 명이 돌아가셨어요. 16만 명이. 그럼 다음 대선 때까지 이게 잔인한 얘기일지 몰라도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그래요. 그러면 2년만 지나도 32만 명이 돌아가셔요. 그럼 23만 명 차이로 졌는데 32만 명 노인분들 중에서 70%인데 23만 명 차인데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의당이랑 합당을 안 해도 진보 민주당이 승리한다는 뜻이고 다음 대선은 걱정이 없어요. 근데 총선에서 분열만 안 되면 이제 진보가 분열만 안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저는 촛불 행동에서 좀 윤석열 도덕적 해이 뭐 이런 걸 비판하기보다는 예, 정치 유관 여층이 30%밖에 안 된대요. 그 30층에서도 진보층은 15%잖아요. 15%. 그럼 정치 유관 여층이 진보 유관 여층은 15%예요. 15%. 전체 인구 중에. 그럼 70%는 경제나 민생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럼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윤석열의 경제나 민생의 무능력을 더 부각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정치 무관여층은 도덕적 해이 이런 게 관심이 없어요. 일단 돈에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경제나 민생 무능을 갖다가 더 막 비판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 네. 혹시 또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네. 2016년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셨겠지만 사람 세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 명 뽑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참여하게 만든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민 교수 아까 설명 중에 2016년도 사람들이 한계가 원래 있는 조직들이 시민사회 조직들 그 중에 큰 조직, 민주화 조직과 큰 조직들 대수 여러 조직들이 가장 특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들에서 일단 시민들 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수가 결집되어 있으면 좋고 개인은 약하지만 결집된 세력으로는 힘을 보태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민 같은 경우 20만이 모였던 이유는 그런 정도인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뭐 시민사회 쪽에 내가 공공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 한 조직들 계시면 그 단체에 자기 의견을 좀 정확하게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진행되는 부분에 왜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 모여야 힘이 되는데 왜 가지 않느냐 하고, 그래서 각 시민사회나 자기가 내놓고 원하는 조직이든 뭐 그걸 활동하는 조직이든 그런데 가셔서 그 모임이, 그 조직이 이 촛불행동 주체를 하든가 떠났어. 이런 반윤석열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하자는 이야기를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의견을. 우리가 조직이 안 움직이는 뭐 내가 개별 청소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조직이 움직이게 해줘야 새가 붙습니다. 그래서 새를 붙일 수 있는 자기 모임을 하는 게 새를 가서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명씩 바꾸는 건 역사적으로 뭐 평생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당면은 부정했으면 그렇게 새를 만드는 작업. 그래서 내가 혹시 아니더라도 내 아는 친구가 어디 있다더라. 그 친구에게 야, 누구 왜 안 하니?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새를 좀 이렇게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 하면 대포 먹거나 올 수 있는 사람이 모르는 부분에서 대포 먹거나 알거든요. 그렇게 하는 작업을 좀 생각이 좀 있고 오늘 교육에 관한 부분은 사실 저 부분은 이 굉장히 지난한 일이고 그래서 그 부분 논의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또 새를 키우는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 안 보이더라고요. 현수막 촛불행동이요? 네. 만약에 이렇게 서면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아직도 집회하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길거리에 현수막이라도 이렇게 하나 좀, 하나나 두 개나 이렇게 중심가에 붙여놓으면 매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한다는 식으로 이런 수막을 좀 걸어놓으면 그걸 보고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인터넷으로만 안 보는 노인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현 수막 정도는 한 몇 개 정도 걸어놔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현수막이 안 되면 이런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 이렇게 글자 딱 새겨가지고 아니면 스티커 붙이는 거 이런 거. 근데 그게 제 조카도 그렇고 20대들이 그러면서도 똑똑하잖아요. 그게 어쩌면 그게 또 진화하는 거죠. 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사회가 욕했어요? 아 그래 그럼 같이 욕하세요 그냥. 무시하면 또 해요. 다른 데 가서 또 하거든. 또 욕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또 욕을 듣게 욕을 해줘야 돼요. 네. 욕을 바로 들으면 바로 욕을 해주세요. 60대 이상 분들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예. 부산은 특히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는 도시 내 신화를 못 깨는 거거든요. 아, 참. 아니, 박근혜가 72살인데 무슨 공주 신화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 아. 아, 나 콜걸. 아니 그거 안혜욱 TV 보면 다 깨지던데. 베트남 군사들 돈을 갖다가 베트남 파병 군인들 돈을 다 슈킹한 게 박정희라면서 막 안혜욱 회장님이 네, 엄청 큰. 60년대 보면 80%가 국민들이 탄핵에 동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수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걸 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번으로 좀 넘어가면 어쨌든 저희가 이제 토요일에 또 나오시는 분들인데 부족한 점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홍보에서의 좀 부족함 때문에 늦게 참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지 행사가 일단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행사, 네. 예, 시민들 눈에 띄고 또 재밌어 보여야지 또 참가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시선을 돌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선을 돌리라고 하면은 그 얘기 그 참가들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어제 그 백자가 노래 부르는 아빠 네. 젊은이들이 듣기 쉬우면서도 재밌고 억울하면서도 민생에 관련된 노래들. 내 불국정한 진짜 국적인 내가 피해자라는 그런 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 쳐다보고 갈지 뭐 우리 뭐 지나라고 적혀있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틀어놓으면은 이렇게 하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음악도 조금 더 우리가 소리에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처음에 저도 지랄하고 자빠졌네 들었을 때 약간 이렇게 약간 이게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익숙해지니까 막 즐겁게 부르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이러니까는 이제는 국민적인 그 공감대도 많이 커졌으니까 음악들이 이제 좀 더 약간 음악이 생각해서 할 필요도 있고 그 튈 때 나오는 그 방송도 사람들이 딱 돌아보는 거는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길거리에서 욕을 좀 하시는 분들 있었는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사진 찍어갖고 카톡에 올리더라고요. 그거 말고 길거리에서 꽹과리 치시는 분?
무려 백금열 촛불밴드. 이건 어떠십니까? 지금 서면에서 계속 하잖아요. 네. 서면이 격주처럼 한번 서면, 한번은 뭐 남포동이든 남동이든 이렇게 해서 남포동 좀 모이기가 그런데 상대할 수 있는 거리 두 곳에서 격주로 이렇게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다른 것들이 좀 헷갈리는데 서면이요. 예, 유동 인구가 전국에서 최고인데도 네. 우리 대만 놓쳐요. 그분이 인정하고 젊은의 글이라는 것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남포동은 잘 안 가요.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인식 전환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그 서구나 남쪽 인식 전환 그건 거의 안 되고요. 일적으로 뭐 이상 말고 일적으로 촛불전 촛불이 그때 보시는 것 좀 보면 한번 그 가장 멀리 한 적이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서면에 우리가 지금은 판매 돈을 끊었어요. 저 때는 돌아서 저 위에 그 저 복개천 쪽으로 돌아서 복개천 좀 많이 돌았죠. 이게 시위가 어차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은 싫습니다. 네. 네. 구호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 네. 좋은데 그 다른 데 가장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면에서도 많아요. 행진을 좀 기다립니다. 행진을 지금 해보던 돌던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전에 한번 따라서 그 아파트 뒤로 돌아서 국회의원 돌고 해서 많이 보더라고요. 나는 이게 어려울 것 같아도 힘들 것도 좀 20분 넘겠죠. 그러니까 집회와 시위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집회 시간이라서 한 시간이면 30분 줄이면 행진해야 됩니다. 사람 눈으로 보이는 게 세가 그거거든요. 집회가 앉아서 100몇 개 안 보여요. 행진하면 300, 400명 보이거든요. 네, 그렇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행진을 좀 연기하고 행진을 못, 집회를 못 보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행진구원을 좀 더 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시간 한 시간 반 사러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가서 한 시간 반 효율이 되는 것도 있잖아. 진짜 보면 사람들이 가게에서 진짜 사는데 많이 찍어. 그 찍은 거 뭐 하겠어요? 트윗에 올리고 뭐 인스타에 올리고. 많이 올라지고. 네. 시간 다 되지 않아? 거의 25분 동안 했는데. 얘기 안 하신. 네. 아까 이 서면 촛불 행동, 촛불 대행진을 잘하게 하기 위한 그거에서는 선생님 말씀 엄청 동의하고 집회를 좀 짧게 하고 이제 네. 행진을 좀 길게 하는 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현수막은 사실 이게 불법 현수막으로 돼가지고 한 하루 이틀 만에 다 떼질 거예요. 아니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신고해도 어쨌든 그러니까 그 지정 게시대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이런 집회 관련한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줄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 웬만하면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못 걸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당 아니면 사실 그래서 이제 정당명이 들어가면 한 15일 정도는 붙일 수 있는데 이제 뭐 특정 정당을 넣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현수막을 걸면 좋은데 하루 이틀 만에 떼질 거라고 하면 들어가는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동장님한테 그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말하면 잘못하면 되는데 이제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지만 아직도 집회를 하는지 모르는 곳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뭐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 들어도 이거 하는지도 몰랐다고 뭐 이런 분들 아직 많아서 정치 70%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일단은 뭐 제일 쉬운 건 온라인이니까 이제 자기 주변에 이제 웹자보 같은 거 공유하고 하는 걸 포함해서 행진 때도 이제 그런 현수막을 만들어서 이제 매주 뭐 토요일 날 여기 진행한다라는 현수막을 크게 만들어서 같이 들고 다닌다거나 보호 밑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잘 홍보하고 알리는 거를
그러면 현수막을 걸 수 없으면 행진대 들고 다니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매주 한 장씩. 네네. 20대들이 많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가장 또 위협받는 게 젊은 여성들의 군인 교육을 받으라 한다는 얘기죠. 자기네들이 20대 젊은이들이 지금 뺏기는 어떤 자유, 누리고 있는 자유 중에서 뺏기는 것들에 대한 걸 강조하는 어떤 그런 문구들, 그런 것들이 걔들에게 그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상대들에게 강하게 어필이 되어 있고 있지 않을까. 가령 전쟁이 일어나면 우크라이나 상대처럼 제일 먼저 죽는 게 군인들이고 20대 남자들이지 않습니까? 남자들에게 생명과 바꿀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난 남자친구가 군에 가서 개죽음을 당하도록 놔둘 것이냐? 어떤 이런 좀 자극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좀 강하게 와닿지 않을까? 가장 누리고 있는 걸 뺏겼을 때, 그것도 그 실망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파괴스러워요. 공부들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어떤 지금보다. 공감이 많이 되니까. 근데 거기에 조국을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조국을 불쌍하게 생각 안 해요. 조국 조민을. 특히 70%들은 조민을 불쌍하게, 전혀 불쌍하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20대 애들은 자기는 대출금 받아가면서 정시로 들어가고 엄청 열심히 공부한 아들인데 조민이 전혀 불쌍하지 않잖아요. 그런 애들 눈에는. 그런데 한동훈 딸에 비하면 분명히 억울한 면이 있고 또 다른 딸에 비하면, 나경원 딸에 비하면 억울한 면은 있지만 20대들이 보면 저희 자기들이 조민에 비해서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70%의 그 뭐고 20대들은 조민 조국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을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해. 어쨌든 너는 기회를 가졌잖아. 저거 엄마 때문에 아빠가 조국 아니었으면 너는 의전원으로 편입 못했잖아. 왜 다른 과에 살면서 다른 과에 다니면서 의사 편입하기가 쉽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아무런 불법이 없었다고 해도 억울한 거예요. 일반 청년들한테는 같이 우리는 같이 못한 게. 네, 제가 아는 의대생들이 다 말하더라고요. 의대생 95%가 싫어한대요. 우리 사회가 넘어가야 될 변화의. 그러니까 조국을 언급할 필요는 없고 차라리 이재명은 제3자 뇌물로 언급하는데 왜 이거 55억은 안 이걸 언급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차라리 감독님 딸이 무엇을 했는지 몰라요. 한동훈 그것도 모르죠. 한동훈 딸도 몰라요. 나경원 딸도 모르고, 나경원은 아들 딸도 모르고. 지금 프레임이 다 정해졌잖아요. 네.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이 모두 보답이 검찰 독재는 사실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 다 정해졌으니 그런 프레임을 못해봐야 상기에 그 프레임이 왜 우리의 기회에 나쁜지 그러니까 그 프레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쁘게 살아가는지를 좀 네. 강조합니다. 이야기하면 사람들 이게 들어오는 이야기만 근데 20대들이 검찰 독재가 자기네들 삶에 그렇게 받아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서에도 별로 다르지 않은데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검찰 독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돼요. 검찰 독재 무능함, 경제 무능함. 그런 거 상이기 때문에. 내가 검찰 독재자 윤석열의 경제 무능함 이런 식으로 프레임 짜서 봤대. 모든
권력층에 다 검사들 다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육부에 전 검사들 한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언론에 잘 안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언론이 좀 해야 되겠다. 네. 한동훈이 수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비판을 해야 돼요. 한동훈 똑똑하다고 막 이제 밀어주려고 막 하잖아요. 그쪽에서.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가. 그러니까 한동훈을 막 천재라고 하면서 똑똑하다 하면서 막 밀어주고 있거든요. 또 그마 그거는 내시잖아요. 지금 내시 정치의 끝판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만 그거를 비판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한동훈이 그 사안에 대한 순발력은 굉장히 영리하긴 합니다. 인성이, 인성이 인간의 인성을 벗어나고 아니 잔머리라기보다 이건 내로남불 아니야? 내로남불 굉장히 맛을 빼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로남불이 내로남불. 프레임을 절대 상대의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프레임으로 다 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자기 말만 한다는 거잖아. 이게 아니 이거 생각보다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더 우리 정치학도 우리 홍보를 많이 나오는 이야기를 좀 서로가 서로의 지금 이 물품들을 많이 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맞죠? 그러면서 거기서 막 서로의 좋은 제안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 정부에도 사업밖에 해주고, 또 많이 오고. 자,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한 장이 정리해야 돼요. 말은 많이 풀 것 같은데 뭘 했는가 모르겠네. 이것으로 2월 12일 부산 촛불정치학교 김민웅 대표님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너무 편집하는 데만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아, 너무 힘들었어요. 머리 안 쓰던 머리 쓰느라 몸살도 걸렸답니다. 아, 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시고 촛불 집회의 미래에 대해서 좀 구상해 보시고 생각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